Underneath the moonlight, let the fire get you moving. 원어 뮤직 K-pop 팔로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이번에 Moonlight 작업하면서 이제 친구들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제일 많이 듣는 반응이 오! 와, 이번에 멜로디랑 이런 이 Moonlight의 느낌 헨리랑 너무 잘 맞다는 걸 잘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팝 주로 많이 들어요. 아, 그래서 아마 그 좀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일단 Moonlight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멜로디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기타로 시작해가지고 먼저 맨 처음에는 약간 락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 근데 이렇게 계속 편곡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듣는 이 편곡으로 나오는데, 이 노래 쓸 때 목적이 진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릴렉스하고 칠하고 약간 아무 스트레스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게 저의 목표였으니까 쓸 때도 약간 진짜 편하게 썼어요, 이번에. 아,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저는 지금 막 새로운 도전 이런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뭐 유튜브 있는 뭐 방송이나 뭐 음원 이런 것들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 더 집중하려고 해요. 네, 새로운 것보다. 2023년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일단 저의 신곡들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새로운 앨범 우리만 알고 있는 걸로 새로운 앨범 나오는데, 그리고 저의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 더 만나고 싶은 그런 목표 있어요. 공연 더 많이 하고 싶고 너무 많네요. 네, 일단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의 팬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를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되게 오래 기다리신 거 압니다. 근데 저희 작업 다 끝났고 이제 곡들 하나씩 나올 거고, 그리고 곧 앨범도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응원하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하트, 네, 저의 네, 이 하트 있고, 그리고 저희 코 하트입니다. 네, 잘 안 잡혔죠? 이거 멀리서 잡는 게 괜찮아요. 네, 우리 팬들은 하니까. 네.